프린트 풀어보죠. 1번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처에게 한 증여. 무슨 말이죠? 이혼하면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혼하면 돌려주겠다는 뜻이고 결국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X죠.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그 사람에게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박스죠.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이라고 기재하였고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 따라서 표시된 대로 89만원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번 질문.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98만원에 성립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98만원의 계약이 성립되고요. 또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므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번 만약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라는 말은 무슨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입니다. 80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박스로 가서 그 X토지가 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제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하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5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6번입니다.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과실이 있는 거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효고요. 따라서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 맞는 점이 되겠죠. 7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여 유효하다. 맞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8번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유효함으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게 되고요.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9번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뒤바뀌어 있죠.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10번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 맞습니다.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요 새로워야 되죠.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하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새롭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죠. 빡습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일단 통정허위 표시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일단 모르는 병이니까 병은 소유권을 갖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인데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죠. 따라서 12번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고요.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11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시죠? 근데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드리는 그 프린트 저번 주부터 드리는 프린트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프린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시험에 났던 지문들이니까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좀 정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하죠. 그죠?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인데 그 실제로 제가 이제 오후에 시간이 비긴 하죠. 그죠? 항상. 그래서 오후에 뭐 할까 고민되긴 하지만 근데 또 오후에 수업하고 야간에 수업하는 건 우리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라는 거는 매년 새롭게 창작하긴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배지 상태에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창작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갔는데 올해 나오는 시험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 100% 똑같습니다. 100%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다만 똑같은 건 한 문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고하라고 줬더니 그걸 베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받고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참고만 하니까 똑같은 건 단 한 문제도 없고 참고하니까 100% 뭐죠? 유사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냥 문제 보고 답만 보고 이런 건 좀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많이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이런 게 많지 않은데 또 오후에 특강 가시는데 또 한 분 두 분 이러면 서로가 힘들죠. 항상 걱정이에요 저는. 근데 실제로 또 이게 그 무료면은 또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실 때는 대부분이 참석하세요. 근데 이제 오전에도 수업 들으시고 오후에도 수업 듣는 게 좀 힘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락자가 생겨요. 무료니까. 이게 만일 예를 들어서 돈 50만 원 줬다 그러면 힘들어도 어떻게 그냥 미친 듯이 수업을 듣는데 무료니까 이게 좀 약간씩 빠지는데 근데 그거는 서로에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자꾸 이렇게 시작할 때는 많이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빠져나가시면 아이씨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듣는 분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만약에 다음 주부터 한 오후 특강 참석하셨다면 끝까지 4주죠 그죠? 4주 동안 끝까지 꼭 모두 좀 끝까지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교재는 몇 페이지죠? 81페이지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해가지고 109조가 나오죠. 좀 읽어볼 건데 착오는 시험 문제를 무조건 냅니다. 과거에는 잘 안 냈는데 이유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잘 안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무조건 내는 경향이 있고 또 독립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그 효과는 유효해요. 유효한데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게 법조문이거든요. 법조문 제가 좀 읽어보면 109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합치면 어떻게 해요?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항 전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의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착오의 태양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수험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만 정리해보자고요. 일단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방금 OX 문제도 풀었지만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는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반드시 지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념이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일단 착오의 태양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동기가 있고요. 그 동기에 의해서 의사가 형성되고 형성된 의사를 밖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땅이 생겨서 아, 이 땅을 사야지. 의사가 형성되고요. 형성된 의사를 그 땅 나에게 파셔 표시한다.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동계착오라고 하고요. 동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표시사항의 착오라고 합니다. 요새는 뭐부터 나오죠? 1번 표시사항의 착오부터 나옵니다. 얘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의사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냐면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흐리게 쓰고 있죠. 왜 흐리게 쓰고 있는 거죠? 적을 필요가 없다. 그죠? 적을 건 뭐죠? 여기다만 적을 거예요. 그죠?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 의사가 지금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과정에 제가 좀 혀가 좀 짧아가지고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뭐가 잘못됐죠? 표시. 이게 뭐죠? 표시상의 차오고 잘못 말하는 걸 우리가 뭐죠? 오담이라고 하죠. 제가 3천만 원에 쓰겠다. 3천만 원에 팔고 싶었는데 급하게 쓰는 바람에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뭐가 잘못됐죠? 표시가 잘못됐죠? 이걸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고 잘못 적는 걸 우리가 뭐죠? 오기라고 하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는 이렇게 말하려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었다.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걸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가 그 의미가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 이제 운전 연수 같은 거 남편한테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싸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회사 선배한테 받았는데 이게 막 옆에서 막 답답해서 막 미칠라 그러잖아요, 그죠? 참 묘한 게 뭐냐면 우회전 그러는데
몸은 오른 우회전하라고 들었는데 왼쪽으로 막 핸들을 꺾고 그죠? 좌회전 그러는데 몸은 뭐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뭐죠? 내용의 착오예요. 다시 말하면 우회전이라고 정확히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좌회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정확히 됐지만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죠? 내용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근데 교재 예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러 하면 무슨 달러로 받아들이죠? 미국 달러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갑 집단에는 만약에 이것이 홍콩 달러로 100달러였다면 정확히 표시가 됐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계 착오가 나오죠.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 말만 말씀드린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동계 착오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 착오의 99.99%는 다 뭐냐면 동계 착오예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 착오죠. 시험에 나왔던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실제로는 뭐죠?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땅값이 안 올라요? 그것도 뭐죠?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죠. 동계착오 중에 가장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 우리 판례 중에서 염소 사건이 있죠. 옛날 판례입니다. 제가 옛날이죠. 5일장 시골 장날에 구경을 갔는데 염소를 팔고 있는데요. 염소가 저처럼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아 임신했구나. 일타 쌍피구나 라는 흐뭇한 마음으로 염소를 사왔는데 실제로는 이놈의 자식이 임신한 게 아니라 뭐죠? 비만한 염소였다면 염소를 사게 되면 뭐의 착오죠? 동계 착오입니다. 저는 참 살찐 게 제가 싫어요. 예? 저는 그 모태 돼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돼지였어요. 그 저희 나이 또래 때는 살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서울이 고향인데 저희 초등학교가 그 8,700명이었어요. 8,700명 전교생이 어마어마하죠. 그중에서 제가 거의 탑을 달리는 돼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돼지와 관련된 별명을 항상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점심도 안 먹어요. 점심도 안 먹어요. 저는 아침 먹고 그 점심 안 먹고 한 5시하고 4시 사이에 점심 겸 저녁 먹고요. 그리고 말아요. 근데도 살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 뭐죠? 그 먹는데 살 안 찌시는 분. 부러운 게 아니라 얄미워요. 나는 왜 먹어도 살 안 찌지 마 이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막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재밌는 게 이게 뭐 살 빼기 기록 나오면은 꼭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처먹지 말고 운동해라 이거예요. 댓글이. 근데 그 사람들 진짜 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운동할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직업상.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 생각대로 덜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만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비만한 저 같은 사람들은 운동하고 뭐죠? 그 뭐죠? 운동하고 뭐죠? 덜 먹어도 살찝니다. 저는 그 실제로 이제 제가 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늦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갈 때 이제 뭐 제가 이제 솔직히 실천하는 남자겠죠. 그래서 희망사항은 아 군대 가서 열심히 훈련하면 살은 빠지겠구나. 개코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 상병증 되면 전부 다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제 막 그 보디빌더를 못지않게 이제 이렇게 막 남자들에 있어서 가장 그 몸매가 좋은 시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좀 갑바도 나오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왕자도 나오고 저는 변함없이 뚱뚱. 변함없이 뚱뚱. 아무튼 비만한 염소였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임신한 줄 알았
받는데 비만하다. 이런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꼭 못하느냐? 아니다. 제가 만약에 염소를 구입하면서 내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가 임신한 염소이기 때문에 삽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제가 원래는 염소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데 그 염소 파는 사람이 임신한 염소입니다. 일타 쌍피입니다. 재수 오면 일타 쓰리피도 됩니다. 라고 하길래 아 염소 한번 사볼까? 라고 제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유발됐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3. 동기의 착오가 나오고요. 학설이 나오는데 우리는 학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요? 밑에 있는 판례점. 판례 해가지고 우측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 뭐예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뭐가 되든지요?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간단하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이제 취소의 요건 해가지고 84페이지 보시면 84페이지에 1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좌우가 있을 것이죠.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 된다 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표의자 입장을만 고려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죠. 지 애인 사진이다. 그러면 집단에는 아무리 뭐 중요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건 어떨까요?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안 올라요. 중요 부분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땅값이 안 올랐다는 말은 이익이 없을 뿐이지 뭐가 없는 건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더라. 이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중요 부분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절대로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하죠. 우리 판례는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의 안전보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면 웬만하면 다 취소돼요. 예를 들어서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러면 판 사람이 취소.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죠.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뭐예요? 부동산 가격인 겁니다. 만약에 가격, 시가가 중요 부분이면 불리하면 무조건 다 뭐 해버려요? 취소할 것이고 그러면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희생되기 때문에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서 우리 판례는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땅을 샀는데 실제로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땅 이렇게 구입하러 가시면은 이런 일을 겪게 돼요. 이게 참 묘한 건데 보니까 이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작은 것 같은데 측량해 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관행적으로 계약서 쓰기 전까지 당신 절대로 측량 못 한다 그래요. 측량하고 싶으면 계약서 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팔린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걸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고 측량을 해봤더니 진짜 땅이 어떻게 여쭤봐요.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량 지적 부적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측량한다는 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측량 못한다고 뻗댕기면 무슨 말이에요? 땅이 좁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땅이 넓으면은 아유 측량하세요 그러겠지. 뭐 당신 돈 많다는 해셔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측량 못한다고 뻗댕긴다면 어떻게 해요? 아 땅이 좁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격을 절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측량하겠다 말겠다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입증입니다.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결과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누가 입증을 하게 됩니까? 표의자가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표의자는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죠? 취소하고 싶은 자죠? 따라서 표의자를 다시 말로 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자. 또 취소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재밌는 것도 이것도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표자 이렇게 외우시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뭐지하고 또 틀려요. 아무튼 우리가 중요 부분을 입증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 하겠다는 얘기죠? 취소하겠다는 얘기니까 취소하고 싶은 사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표의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아, 이제 교재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교재 보시면 일단 1번 해가지고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핵심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쭉 나오는데 외울 거는 아닌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첫 번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심할 게 뭐냐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갑돌이 땅이라고 해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돌이 땅이 아니라 갑순이 땅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땅이면 등기를 못 받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갑돌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갑순이 땅이어서 등기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착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는 걸 뭐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땅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 받게 됐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채무 불이행 문제다. 따라서 착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요. 갑돌이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뭐 받으면 그만이? 등기되면 그만인 거죠.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물건이 뒤바뀐 것은 물론 뭐죠? 중요 부분일 것이고요. 4번 법률의 성질에 관한 착오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임대차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공짜인 줄 알았는데 대가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인데 거꾸로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사용대차더라.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돈을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꽁꼬다. 그런 건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항상 우리가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인 거죠. 라번 법률 상태차고 의미 없고 마번 목적물의 소유관계차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거다. 이전 등기 받으면 뭐예요? 그만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갑돌이 아파트라고 해서 임대했거든요. 근데 누구 거예요? 갑순이 거예요. 그럼 어차피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차고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 부분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첫째, 중과실이 없어야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뭐냐인데 먼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착오는 항상 과실을 내포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실이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착오가 뭔가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는 다른 말로는 뭐죠? 과실. 과실을 반드시 내포하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아주 잘 만들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요.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과실이에요. 그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은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뭐가 되냐면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좀 당혹스럽죠.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 심한 건 뭐예요? 중과실. 덜 심한 것은 뭐죠? 과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거라면 이거는 과실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뭐 이유가 부존재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했다면 이건 뭐가 돼요? 중대한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중요 부분인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그럼 뭐가 돼요? 과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수험생분들은 뭐냐면 공장 중과실, 공장 중과실, 공장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중과실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확인 안 했다. 그러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죠? 확인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판례가 있겠습니까?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업자를 믿고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뭐죠?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작년도 시험 문제는 6의 답이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데 상대방이 그 중과실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작년에 요게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결과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따라서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을 뭐죠?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착오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고요. 이 정도만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교재 85페이지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86페이지에 핵심 판례에서 나와 있는 판례는 공장 사건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효과 1번 원칙 취소할 수 있고요. 2번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3번 피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 나오고 밑에 판례도 나오는데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하고 있지만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착오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우측에 적용범위에서 나오는데 일단 여기 적용범위에서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화해계약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어렸을 때 화해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 하세요? 화해하죠? 그죠? 어른들은 싸우면 뭐 해야 되죠? 어른들은요? 합의해야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약에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화해 계약을 의미하고요. 화해라는 것은 뭐냐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해계약의 개념적 특징 때문에 그래요. 상호 양보한다는 얘기죠. 상호 양보한다는 거는 밀고 땡긴다는 얘기잖아요. 왜 밀고 땡기는 거죠?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계산을 하고 산정해야 될 문제지 뭐 할 문제는 아니에요? 밀고 땡길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호 양보한다, 밀고 땡기는 것은 둘이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냐면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한 가지인데 두 가지나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에 대해서는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술을 이빨에 처먹었어요. 술을 이빨에 처먹고 늦잠 자고 막 일어났더니 전화가 왔어요. 요번에 또 보니까 그 112로 전화 받고 보이스피킹 당하셔서 9억 날리신 분이 있으셨죠, 그죠? 어우, 막 가슴 아프죠, 그죠? 참 보면 돈도 많으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적금이니 뭐니 해서 현금 재산이 9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그분은 부동산도 많으실걸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세가 되시면 자산의 보유 상태가 대부분이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9억이시면 그분은 부동산은 뭐죠? 최소한 뭐예요? 20억, 30억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별로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죠? 물론 그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경찰서에 전화가 온 거예요. 112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받았더니 경찰서에 오래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의뢰라는 놈이 저 자식이 저를 어저께 개패듯이 뺐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 저 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인마 어저께 나를 개패듯이 뺐잖아 막 우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근데 옆에서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괜히 했다 안 했다 싸우지 마시고 그냥 빨리 합의하고 끝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억울하고 분하지만 물어봤어요. 얼마 줄 거랬더니 이놈 자식이 500달러예요. 미쳤다 자식아 해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3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집에 왔어요. 공도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 친구한테 전화 온 거죠. 얼마 줬냐 그러길래 300만 원 줬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미친놈아 그진다니면 200이면 떡을 써 자식아. 그래도 착오를 이루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다. 화해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루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보름 지나가지고 또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전화해가지고 받아봤더니 뭐라냐면 이 미친놈이 진범 잡았대요. 뭐예요? 진범. 그러면 저는 이 을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합의한 거죠. 이게 뭐예요? 당사자 자기 관한 착오예요. 다시 말하면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했다. 이런 거 우리가 당사자 자기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분쟁 이해의 사유는 교통사고 후유증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화해계약이에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이 부러졌거든요. 근데 팔 부러져가지고 보험회사 직원하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500만 원에 합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작게 받았대요.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허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남자한테는 뭐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허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저하고 분쟁의 대상이었던 것은 팔 부러진 거였죠. 허리가 부러진 건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분쟁 이해의 사유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 6번 착오와 관련 문제에서 1.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했다면 뭐가 아닙니까? 착오가 아니다. 우리가 대리인을 배우겠지만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2번 전달 기간이 잘못 전달한 경우 이거는 집변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갑돌이한테 편지를 썼는데 갑순이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조차 안 됐죠? 도달조차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3번 표시 기간의 착오는 전보치료 간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전보치료 가가지고 3천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가씨가 뭘 잘못 쳐먹었는지 3천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쳐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3천만 원이라고 하려다가 3천 원이라고 한 거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경합해가 1번 사고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뭐죠? 가능하다. 결론만 기억하시고 넘겨보시면 사고와 하자 담보 책임도 결론만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와 해제 아주 매년 나오죠. 해제된 후에도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판례죠. 자, 왜 이렇게 판시하냐면요. 이 사고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잘못 구입했다라고 판단되면 아이씨 계약금 날렸네 이런단 말이죠. 계약금을 무조건 날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부동산을 잘못 산 것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지급한 계약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착오는 결국은 잘못 샀을 때 계약금을 띠느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실무적으로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디 그러냐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예요? 에이씨 계약금 띄었네 이러고 그냥 어떻게 많은 경우가 많고요. 큰 돈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약금 띄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물어봤더니 아 이 사람아 왜 그 계약금 띄었어 요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라고 하더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당했을 때 계약금을 뜯겼을 때 나중에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뺏긴 계약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면 손해배상금 돌려받을 수 있고요. 계약금도 뭐죠? 돌려받을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사고와 법률행위 행위의 해석 숨은 불합의 무효는 뭐 안 읽어봐야겠죠. 이거죠.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자, 대표지 풀어볼게요.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A씨의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하여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 설문은 가장 타당한 것은 자,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되더라. 땅을 사게 된 뭐 동계착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값을 어떻게 할게요? 10%나 뭐죠? 비싸게 주고 샀다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동계착오를 이로 취소하려면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유발돼야 돼요. 근데 문제 지문에서 명백히 뭐라고 나왔어요? 내색하지 않은 채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내색하지 않았다는 말은 표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문제에서 유발도 안 됐습니다. 따라서 동계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시세보다 10%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건 결국은 뭐예요? 시가 가격에 관한 사고죠. 시가 가격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맞는 타당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4번. 갑은 매매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맞는 거예요. 1번 보시면 갑은 을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무슨 하자가 있어요? 물건 자체는 뭐가 없는 거죠? 하자가 없는 거죠. 그죠?
2번 갑은 자기에게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취소할 수 없어요. 3번 갑은 시세보다 더 주고 산 10% 부분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죠? 10% 더 준 것도 뭐죠?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5번 갑은 을과 해제 조건부 매매를 한 것이므로 어디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 문제 그냥 억지로 뭐예요? 꽤 맞힌 것뿐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이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